지금 제가 보면서도 그냥 침이 막, 와,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이거, 굴입니다, 굴. 야, 겨울에는 이 굴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굴로 이 새콤달콤 매콤한 맛있는 굴무침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굴을 손질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굴 손질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금 수북하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 이렇게 약간 넣어주고선 손으로 살살살살 빡빡 문지르면은 굴 다 으깨지거나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면서, 아우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네. 굴 먹고 힘내야지.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씻어줄 거고요. 우선 생으로 먹는 굴은 진짜 신선도 무조건 신선해야 돼요. 알이 좀 탱탱하게 살아있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도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향긋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야지 이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 생으로 굴을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맛있지만 식중독의 위험도 있으니까 꼭 요 알들이 탱탱하게 살아있고 뿌옇게 흐리멍텅한 그런 애들 골라오면 안 됩니다. 좋은 걸로 골라오셔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 한번 흔들어서 우선 옆으로 옮겨주시고, 지금 오늘 아침에 사왔는데 와 확실히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 보면은 이렇게 뿌옇잖아요. 생각보다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한 두 번 정도 더 씻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살짝. 야, 그렇다고 너무 빡빡빡빡 해서 진짜 네 번 다섯 번 지저분한 게 거슬린다고 네 번 다섯 헹궈주시면은 이 굴의 향이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면은 됩니다. 다른 거보다도 이 굴 껍질 그런 게 이 굴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골라주시면 돼요. 두 번 씻어줬고요. 살살살살.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는 살살살살 씻어가지고 자, 물이 빠질 수 있게 채반에 받쳐서 놔줄게요. 자, 요거는 무침을 할 거기 때문에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막 물이 흥건하게 생기니까 꼭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세 번 씻은 물 확실히 이제 깨끗해졌죠? 굴 이렇게 준비해줬고요. 자, 다음은 들어가는 채소들. 자, 우선 뭐 양파. 양파는 가늘게 썰어줘야죠. 야, 너무 두꺼우면은 야, 먹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얇게 해서 가늘게 해서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고, 당근. 당근도 약간만. 당근도 마찬가지로 딱딱하기 때문에 야, 굵게 썰면은 야, 먹는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야, 최대한 가늘게. 아, 칼질 잘하네. 칼질 잘하죠. 거의 뭐 기계로 써는 것 같지 뭐. 그리고 대파. 대파도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흰 부분 위주로 좀 넣어주시는 게 대파 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굴무침에는 요거 배를 넣어줄 거예요. 배. 그냥 무쳐 먹어도 맛있지만 요 배 하나 들어가주면은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배는 껍질 까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채 썰어서 배 한 반 개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배가 없는 분들은 그냥 무 넣어주시면 돼요. 무. 요즘 가을 겨울 무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무만 넣어주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배를 넣는 게 훨씬 더 맛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고추 넣어줘야죠. 고추, 청고추, 홍고추 한 개씩.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는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거 오이입니다. 오이. 야, 오이는 뭐 없는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야, 오이 넣어주시면은 훨씬 아삭하면서도 상쾌한 맛. 그래서 오이도 넣어주시면은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딱 무쳐주셔도 되지만 오늘 저는 미역입니다. 요 미역을 함께 넣어서 만들 거예요. 야, 미역은 미리 조금 불려놨고요. 미역을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만큼 야, 넣어주시면은 우리 미역 초무침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으로 굴을 함께 먹을 거거든요.
불린 미역 요만큼 딱 준비해서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무조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성공. 자, 그럼 이제 새콤달콤한 양념장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다진 마늘 한 스푼 그냥 듬뿍 넣어주시고, 자, 다음 액젓입니다. 자, 멸치 액젓이고요. 참치액이나 까나리 액젓 넣어주셔도 되고, 액젓 하나, 자, 두 개, 그리고 매실청 넣어줄 건데요. 자, 매실청, 자, 하나, 자, 둘. 없으면은 뭐 물엿 넣어주시거나 설탕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매실청이 진짜 딱 좋아요. 이게 식초. 자, 식초도 하나,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개 넣어주셔도 되고, 자, 설탕 하나, 자, 고춧가루 하나, 둘, 셋, 자, 고추장 한 스푼, 여기에 깨.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살짝 뭐 드셔보신 뒤에 신맛이나 단맛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좀 새콤 달콤한 맛이 좀 세야 나중에 무쳤을 때도 입에 착 붙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신맛 단맛이 조금 세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너무 약하면은 나중에 무쳐놨을 때 밋밋해서 임팩트가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죠. 자, 불려놓은 미역, 자, 그리고 뭐 양파, 당근, 대파, 배, 오이, 고추까지 어차피 뭐 무침이니까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고, 자, 굴은 이따가 넣고요. 자, 우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다 넣어주세요. 좀 많이 만들면은 요거 뭐 남겨놨다가 좀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요 정도 양이에요. 요거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 딱 만드시면은 식구들 한번 딱 먹기 딱 좋죠. 우선 굴은 넣지 말고 먼저 재료들부터. 굴을 넣고 막 주물르면은 굴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굴은 미리 넣지 마시고요. 우선 이 채소들과 미역 얘네들부터 잘 묻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맛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뭐 간을 조금 더 하시거나 설탕, 식초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고. 와, 색깔 너무 좋다. 딱 좋다. 딱 좋아. 야, 그냥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네. 아, 야, 이렇게 묻혀 놓으시고, 자, 이제 물기 잘 뺀 굴 딱 넣어 주시고 이제 살짝 버무리면 돼요. 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그냥 침이 꼴깍이네. 꼴깍. 침 나온다. 침 나와. 굴은 망가지지 않게 살살. 아,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역시 겨울에는 굴이죠. 구럼 구럼. 이렇게 해서 자, 간을 보고 기똥차다. 아, 와,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지금 제가 보면서도 그냥 침이 막, 와, 이거지.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 추운 겨울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굴무침 다 됐습니다. 하,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 신선한 굴을 가지고 야 굴무침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야 만들어 봤는데요. 아, 정말 아쉬운 게 야 우리 아내가 굴을 못 먹어요. 야, 굴을 먹고 식중독이 아주 제대로 걸린 적이 있어서 굴 냄새만 맡아도 비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쉽지만 이 맛있는 굴을 저 혼자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좋은 거를. 아, 자, 우선 한번 좀 먹어볼게요. 아, 씨, 맛있겠다. 아, 와, 아, 이 어마어마한 감칠맛과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바다의 맛, 이게 입안에 쫙 퍼지잖아요. 하, 맛있네. 맛있어. 그리고 이게 새콤달콤하게 무치니까 뭐 비린내 이런 거는 뭐 느껴지지도 않고, 워낙에 요즘에 굴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냥 먹어도 초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들 함께 넣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역을 함께 넣어주면은 씹는 맛이 있잖아요. 또 이 미역과 굴이 바다의 이런 맛을 좀 더 증가를 시켜주면서도 이 미역의 씹는 맛, 굴은 약간 흐물흐물 거리지만은 미역이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미역이랑
굴이랑은 꿀조합이에요. 꿀조합. 이렇게 만드는 거 생각 못 하셨던 분들 진짜 꼭 만들어 보세요. 아유, 대박이야 진짜. 와. 그리고 뭐 배를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이게 배에 자연스러운 단맛 있잖아요. 시원하면서도 그 맛있는 단맛. 아, 이게 물론 무로 해도 맛있지만 식감과 맛은 진짜 배가 최고네요. 진짜 행복하다. 아, 여기에 술 한 잔 먹으면은 아, 기가 막힌데. 아, 제가 영상이라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맛있네요. 이거 혼자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주. 올 겨울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생굴로도 많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채소들을 함께 넣어서 무쳐서 또 드셔보시면은 야 이게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아, 너무 이 조합이 잘 어울려서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진짜 최고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굴무침 만들어 봤는데요. 아, 정말 이 계절에 딱 맞는 그런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겨울에는 진짜 다 지나가기 전에 요거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아, 감기 걸려서 없던 입맛이 그냥 진짜 살아나네요. 살아나. 와, 너무 맛있다.